네, 지금부터 명란 스파게티를 만들 건데요. 오늘 만들 명란 스파게티는 피코크 명란젓, 피코크 아보카도 퓨레, 그리고 피코크 토마토 바질 파스타 소스 이렇게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. 그래서 더 고급지고 맛있게 만들 건데요. 그리고 시간도, 만드는 시간도 아주 짧아요. 그러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. 먼저 지금 물을 미리 끓여놨어요. 면을 삶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첫째 마디 한 요 정도 잡는 요 정도 양이 약간 100g, 한 120g 정도 되거든요. 먼저 요 정도 양만 넣어줄게요. 예, 면이 끓는 동안 소스를 만들 거예요. 소스는 오늘 뭐 명란 스파게티니까 명란젓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. 길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반을 갈아주세요. 이렇게 반을 열어주셨으면 스푼 있죠? 스푼으로 가볍게 이렇게 긁어주세요.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명란젓과 마요네즈와 그 다음에 파스타 소스가 명란 3, 그리고 마요네즈 한 스푼, 뭐 토마토 소스 한 스푼, 그러니까 3대 1대 1로 들어갈 거예요. 이제 마요네즈를 넣어줄게요. 마요네즈는 이제 한 스푼, 한 스푼 크게 넣어주세요. 크게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토마토 소스가 한 스푼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. 다른 간도 안 해도 되고요. 요걸로 소스는 끝나요. 스파게티 면을 건져내신 다음에 거기에 버터 반 스푼 넣고, 여기서 이제 그 면이 가지고 있는 열 가지고만 버터를 면과 잘 어우러지게 풀어주세요. 면 잘 됐으면 이 소스에 면을 넣어줄게요. 섞어주실 때는 젓가락으로 잘 버무려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만 세워주세요. 충분히 이쁜 볼륨감이 나와요. 네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명란 스파게티가 아닌 피코크 상품을 이용한 정말 고급지고 하지만 간단한 명란 스파게티가 완성되었습니다.